캠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네,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고 하이지킹을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극장을 나가실 때 기억나는 분들이 생각나시거나 어떤 감정이 전해지셨다면 그 감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하이제킹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벌써 개봉한 지 주차로 따지면 3주차에 접어들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주차 주말이면 무대 인사가 다 끝나는데 저희는 저희 하이제킹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3주차까지 무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는 10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분 동안 온전히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대현 맡은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극장 찾아주시고 또 다양한 영화 중에서도 하이제킹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온 한 주 내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보안관 창대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말의 마지막 날에, 소중한 날에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 영화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좋은 이야기, 소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쁜 이야기,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희를 연기한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100분 동안 쉴 틈 없이 힘으로 치니까요. 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재밌게 보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저녁에 하이제킹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영화일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주변에 좋은 말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욱이가 못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신혼여행 갔다가 온 지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무대 인사로 오늘 같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몸과 마음이 피곤할 텐데 이제 무대 인사를 해주죠. 동욱이한테 결혼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뭐 인생 끝났죠. 결혼했으면 이제 끝났죠. 어쨌든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는 여기 봤어요. 10번을 봤다고 지금.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영화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보는 들으셨죠? 실제 71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2의 6.25 직전까지 갔던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근데 세월이 묻혀서 다들 잊어먹으셨죠. 근데도 지금 71년대 이후로 빨리 와야지 꼭 늦어 이 연병들 한 분이 어디 올라가! 늦게라도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땅에는 그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 또 지금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로 저희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족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무대 3주차는 잘 안 들었는데 아이고 용병을 어이구, 예, 고맙습니다. 원래 안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 중인 이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자청해서 우리 무대 인사를 관객들이 찾는 만큼 돌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고 동욱이 그렇고 어떻게 되니 무대 인사 참석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영화 보시고
우리 땅, 이 땅의 이야기 꼭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전해주시면 고맙습니다.